즐기고 그런 게 좋아요. 슬기로운 소리 탐구생활. 저희 수업은요, 우주의 마법사를 오마주한 소타미아 마법사라는 동화와 함께 게임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노래도 만들고 함께 그림도 그려가면서 즐겁게 수업을 하는 수업입니다. 미술과 음악도 하지만 안 돼, 못해, 이건 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라는 건강한 정체성,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 또 든답니다. 그리고 억울하거나 짜증나거나 하기 싫거나 하는 감정을 음악과 미술과 예술을 통해서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확실히 많이 움직이고 노래도 큰 소리로 자유롭게 부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항상 금요일이 기다려진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해요. 다음 수업에는 소타미아 마법사 2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선율을 알아나가는 그런 수업으로 준비하려고 하고요. 1학기 때는 책을 만들어보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2학기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궁금하죠? 수업을 들으면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미술과 음악을 통해서 표현한 걸 가지고 바로 전시회를 열 거예요. 기존에 했던 전시회와는 좀 더 다르게 전문적으로 전시회를 열 거고요. 여러분이 만든 것 중에서 좋은 작품이 있더라면 그런 걸로 엽서도 만들고 함께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궁금하면 수업 함께 듣는 거 중요합니다.